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우리 토크 네. 다이닝 다이닝 식구들은 낚시 좋아해요? 낚시요? 낚시 좋아하죠. 낚시 저 해봤어요. 오, 낚시 언제? 어디서? 그 카페에서 아하. 낚시 카페 커피 마시면서 아 그리고 또 해봤어요. 또 해봤죠. 카페에서 먼저 연습하고 그 차귀도 앞바다에서 바다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 차귀도 많이 가시죠. 네. 우리 셰프님도 낚시 좋아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강태공 낚시에 미친 분인데 거짓말 좀 보태서 집에 배 빼고 다 있었어요. 네? 진짜요? 배 빼고 다 있어가지고 가정 불화의 시작이 바로 낚시. 이렇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 낚시가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요. 네. 한번 빠지면 또 멈출 수가 힘들어요.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모실 분들도 이렇게 정말 낚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낚시 마니아 분들이 찾아오신대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블랙핀 스튜디오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핀 스튜디오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이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블랙핀 스튜디오에서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뭐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구자연이라고 합니다. 네, 낚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접한 거는 어릴 때부터긴 한데 20대 한 초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민물 낚시도 하고 네, 뭐 배스 낚시나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원래 집이 또 제주도니까 제주도 오면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바다가 다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농어 낚시하고 바다 낚시 이런 걸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저는 한 7살 때였나? 저희 외가가 강원도예요. 춘천인데 큰 외삼촌이 절대고 낚시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붕어 낚시 뭐 이런 거. 그때 낚싯대를 결국 한 번 안 줬어요. 그게 약간 여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낚시를 아예 몰라도 나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말씀드리면 어렸을 적부터 하긴 했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정말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라가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비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조합해갖고 땅바닥에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막 주워갖고 이렇게 줄 달고 이렇게 던지다가 보니까 배스가 물더라고요. 그것도 큰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재밌는 거구나. 맛이구나. 그때부터 네. 이제 딱 느꼈죠. 처음에 다 어렸을 때 우연한 기회에 그냥 한번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서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에 빠진 정도의 낚시 러버가 되셨네요.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곳이 김녕이잖아요. 김녕에서 낚시해본 적 있으세요? 저 자연님. 좀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우리 이 두 특히나 수하고 저는 김녕에 정말 좀 아픈 기억이라기보다 기쁘면 기쁜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웠어요. 왜요? 얼추 한 2년에서 3년 됐는데. 메탈 지그라고 해서 요만한 그 쇠로 돼 있는 그 미끼가 있어요. 무거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다에 내려서 바닥을 찍어요. 일단 바다에서.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리는 김녕 여기 엄청 깊거든요. 여기가 한 80m에서 한 120m 그 정도 되는데 바닥을 탁 찍고서 이제 이걸 움직여야지 돼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거를 보통 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저녁 한 6시까지. 그거를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렇게 흔들어서 그날 고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흔들어 제껴도 옆에 양옆에 친구들이 이제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죽겠구나 이거.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집에 갈 때쯤 한 번 딱 와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게 엄청나요. 그게
꿈에서도 나와요. 막 길 가다가도 보면은 막 약간 그런 비슷한 데 있으면 저런 데서도 이렇게 내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들고 병 같아요 좀.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으 저거 병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낚시는 평소에 즉흥적으로 가세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가시나요? 종목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뭐 험한 날 하는 낚시도 있고 그냥 배를 타고 하는 낚시도 있고 뭐 잔잔한 낚시도 있고 멀리 뭐 되게 다양한데 잘 잡히는 날씨가 있어요 따로? 뭐 저희가 이제 블랙핀이라고 하는 게 넙치농어라는 물고기의 별명이에요 사실 블랙핀 핀이 검정색이라 해서 블랙핀인데 그런 고기들은 날씨가 세야 좋아요 험한 날 여기는 이제 서귀포시 제 항이고요. 저희는 오늘 문섬에 부시리, 뭐 제빵어 이런 애들을 이제 저희가 말하기 이제 쇼어 플러깅, 쇼어 지깅 뭐 그런 낚시로 까짜미끼죠 루어로 그 친구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쪽 잡으려고 왔어요. 차 타고 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서 이 친구들 이제 피곤하니까. 난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지 했는데 차 타고서 잠깐 생각을 하면 의식을 잃었어. 아니면은 좀 심각하신 분들은 출근이 한 10시쯤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가서 낚시를 해요. 그리고 그 배가 2시간 만에 다시 와요. 자 이제 출근. 제주도에 그렇게 20대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정말 그냥 눈 뜨셔서 눈 감으실 때 그냥 낚시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놓쳤다, 출근했다, 내일 또 가야 되겠다. 꿈에서도 낚시 생각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낚시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장르가 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갯바위 낚시가 있고 배낚시가 있는데 갯바위 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낚시꾼 입장에서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데 갯바위는 오직 저만의 약간 도전 같은 느낌이라 이 방법도 좀 다 다른가요? 낚시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크릴이라고 새우끼잖아요. 이런 찌낚시, 생미끼 낚시가 있고 가짜미끼, 루어, 뭐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이게 일단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저희는 일단은 옆에 놓고 루어예요. 저희는 루어 낚시고 포식어종을 잡는, 그러니까 뭐 사자 같은 느낌이죠. 물고기계 이런 친구들을 잡는 낚시를 하는데 배에서는 보통 부실이나 뭐 참돔, 뭐 이런 큰 고기들도 잡고 뭐 갯바위는 아무래도 사냥을 오러 온 친구들을 우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가서 저기서 사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던져가지고 먹인 적을 막 하는 거죠. 나 다친 물고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저거는 먹을 만한데 하고 땅 때리고 그래서 루어 어디서 뭐 쇼어 플로깅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오늘도 지금 장비를 가져오긴 했는데 진짜 크다 와, 저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있는 친구는 이제 농어를 잡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넙치농어, 저희 블랙핀이니까 넙치농어를 잡는 친구고 여기 보면 이제 까짜미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루어를 닫고 던져가지고 단순히 뭐 릴링 줄을 감으면서 하는 낚시고 이거는 엄청 큰데요? 네, 얘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좀 큰 고기를 잡는 낚싯대예요 이 친구가 지금 번호가 4,000번이에요 얘 사이즈를 얘기한 건데 이 친구는 18,000번이에요 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시리 방어 그것도 이 친구 이런 세팅이면은 30kg, 35kg 아주 뭐 특방어 특상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대 이상. 근데 이거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휘청거리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그래서 되게 던질 때 조금 옛날에 저 이전 세대는 이거 배우면서 많이 혼났대요. 엄청 많이 혼났대요. 왜냐면 이 친구를 나 혼자 던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던지잖아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바늘도 보시면 뭐. 이제 보통 이거는 로드 테스트 할 때 보통 많이 차거든요. 근데 고기를 물었을 때 가정한 거예요. 더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지, 아유 잘한다. 그래서 보통 낚시박람회 가면 이런 풍경을 되게 많이 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휘어지는데 이거 안 끊어져요? 그럼요. 이 낚시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근데 고기를 건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 그거는 불량이에요. 예,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고기가 커서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수님 되게 이렇게 좀 건장하시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도 이 낚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아까. 이게 뭐 고기가 이렇게 당기면 힘이 엄청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 낚시 전문이에요. 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몸무게가. 아, 네. 아, 이런 팔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전신 운동이 되겠네요. 전신 노가다? 그러면 그렇게 입질이 왔을 때 막 당기셨잖아요. 그럼 항상 뒤에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다 같이 당기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거예요. 잡아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100kg짜리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어쨌든 웬만하면 저보다는 물고기가 가벼울 거 아니에요. 30kg여도. 그러니까 보통 줄이 끊어지거나 뭔가 고기가 이 미끼를 놔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놔버리면 이렇게 자빠져요. 그때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사고가 나니까. 우리 강병웅 셰프님 아까 아버지께서 이제 굉장한 낚시의 광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 이건 굉장히 저희 집에서 흔한 풍경이고 저희 집에서 진짜 거짓말 보태고 배 빼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파신다고 그 야채 마켓에 올렸는데 저희 집에 동네 낚시꾼 아저씨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시세를 모르시니까 그분들이 보시고 놀란 거죠. 이제 또 그분들만의 또 찐 우정이 있어서 이 가격에 못 산다. 네, 너무 낮게 해가지고 아버지 바로 호출해서 그날 또 그 아버지 그분들이랑 친해진 다음에 또 바로 낚시 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낚시 가셨어요. 참을 수 없어요 일단. 어떻게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절 용납할 수 없다. 일단은 가족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보는 앞에 더 잘 봐. 이러면서 주문. 새로 주문할 거. 할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난 그거 예전에 엄청 싸게 산 거였는데 잘 봐 이렇게 팔았잖아. 정가 그대로 그냥 주문. 띡. 제주가 낚시하기 정말 좋잖아요. 낚시의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낚시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제주에서의 낚시가? 일단 집에서 제일 가깝죠. 바다를 가는 게 걸어서도 나가고 뭐 근처에 이제 항구 같은 데는 뭐 슬리퍼 신고 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가족들이랑 나눌 수 있는 오징어나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제주도에서는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같이 쭉 가면은 전부 다 바다잖아요. 혹시 육지에 서해가 있거든요. 서해 이제 안면도 태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해는 해안도로가 일단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바다를 들어가려면 일단은 한 20분 정도 산을 타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 거에서 일단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제주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올레길이 전부 다 낚시 포인트라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게 어떤 낚시가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 섬에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네요. 해안도로 타고 가다가도 그냥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하다가도 약간 고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내려서 낚시하기도 하고. 네. 느낌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루어를 공격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 먹이 사냥을 할 때 그 주위에 뭐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 네, 같이 사냥을 해요. 뭐, 네, 하늘에선 갈매기들이 막 멸치 쪼아 먹고 밑에서는 방어나 부시리들이 막 이런 거 이만한 고등어들 막 먹고 이제 그런 게 육안으로 포착이 되면 바로 내리는 거죠. 레이더네요, 레이더. 눈으로 보는 네. 레이더. 그러면 각자 좀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자도를 좋아해요. 추자도랑 문섬, 서귀포에 있는. 문섬은 아까 얘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낚시하고 출근한다잖아요. 거기가 문섬이에요. 거기는 뭐랄까 조깅하러 가는 곳. 가볍게. 아침 운동. 낚시 아침 운동? 오늘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다. 운동을 딱 갔다 오고 시간이 좀 있다. 그럼 추자도로 가자. 추자도로 가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캠프예요. 베이스캠프고 여기서 이제 뭐 짐 내리고 뭐 채비하고 뭐 준비를 하죠. 한 20번에서 한 25번? 상당히 많이 와요. 거의 아침 운동 수준으로 정말 많이 와요. 저는 가파도. 가파도? 네, 가파도.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파도 말고 이제 오늘 들어가면 내일은 못 나오는 가파도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거의 하루 좋게 생각하는 거 어떤 걸 좋게 생각하세요? 풍랑주의보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은 네. 한 3시간 있다 풍랑주의보가 뜨니까 배가 이제 안 들어오고 못 나가겠군. 네. 이제 난 여기 고리 뜨는 거. 그거를 예상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요즘 꽤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이 좋아서 보면 다 나와요. 예. 네. 일부러 그런 날씨를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못 나올 것 같은 날씨. 좋아요. 가면은 근데 생각보다 가파도는 또 이게 걸어서 이 앞에까지 가는데 진짜 여기보다 더 가까워요. 여기는 차 타고 그리고 한 그래도 한 2분 3분 걸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한 30초만 가요 그냥. 정말로 그냥. 그래갖고 길 걷다가도 그냥 이제 거기 민박집 가면 보통 그 포터를 주시거든요. 낚시하라고. 그럼 거기서 딱 내려갖고 가면 바로 진짜 차에서 내려서 바로 던질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니 걔는 이게 넙치농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농어가 아니라 뭐 보통 이제 농어가 보통 종류가 좀 있잖아요. 우리 셰프님 아시겠지만 뭐 민농어 있고 점농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넙치농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통 나뉘는데 근데 이제 민농어하고 점농어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이제 서해안 같은 데에서 뭐 갯벌이나 아니면 하천 뭐 기수역 바다 이런 데서 다 잡히는데 이 넙치농어는 진짜 여기서만 잡혀요. 이 제주도에서만 잡혀요. 얘는 험해야 돼요. 그냥 험해야 돼요. 좀 사람이 야 이건 파도 야 이건 위험해 보이는데 좀 다른 데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낚시가 딱 날씨가 돼야 그때 고기가 나와요. 오늘 같은 날 딱 넙치농어 잘 잡히는 날씨. 좀 더 써야 돼요. 아, 더 써야 돼요? 사실 태풍이 오기 전에 여기 청굴물 앞에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눈으로 보기 너무 위험한데 저도 옆에서 말씀드리면 이때가 제일 잘 잡힌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태풍 온 다음 날 출근을 하면 여기 생선들이 몇 마리 올라와 있거든요. 태풍 맞아갖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네. 맞아요. 주워 먹고 하면 돼요, 그거. 법판 있잖아요, 법판. 네. 파도가 주는. 진짜로. 진짜 법판 일대 가면은 막 다금바리 같은 거 올라와 있어요. 진짜 다금바리 올라와 있어요. 막 20만 원짜리. 이 어종은 제빵어라는 어종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아까방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되게 여름에 되게 맛있는 생선이고 방어랑 다르게 좀 흉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되게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여기 가면 이거 잡히고 여기 가면 이거 잡힌다. 이게 딱딱딱 다 데이터가 이미 다 수집이 돼 있으시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퇴색됐어요. 아무래도 뭐 뉴스 보면은 뭐 온난화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희는 많이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이 이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본인들만의 데이터가 있고 본인들이 잡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거나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어디에 메모를 해놔두는지 아니면 사진 하나하나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뭐 물때 언제 수위 이 정도 높이 이 시간에서 이걸 써서 이걸 잡았다 이런 것들을 보통 메모를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데이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작년 오늘 이 날씨 딱 날짜 딱 맞춰서 갔는데 작년에는 한 여기 물 수온이 한 17도 정도 됐는데 여기 오늘은 와서 보니까 22도가 넘네. 이거 옷 야,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문제가 있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가 많이 변해서 농부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오고 갑자기 또 애기가 갑자기 커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또 그건 또 밭을 갈아엎는 상황이 되니까 뭐 바다도 문제지만 지금 육지에서 나오는 식물들도 지금 기후변화에 좀 많이 대응이 안 되는 농부님도 지금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난화 말만 하는데 식재료에도 영향 미치고 바다에도 영향 미치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 그래요. 얘기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근데 낚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연애할 시간 있어요? 전 낚시하다 만났어요. 아내가 먼저 프로였어요. 지금 프로 아니에요. 근데 먼저 프로였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 그분 거를 찍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예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러고 좀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잘 만나가지고 낚시하면서 연애했어요. 낚시하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가신 건 낚시가 또 진짜 효자가 효자이고 은인이네. 은인이에요, 은인. 그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장시간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끝나고 연락할게 해도 한 막 6시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서운해하죠. 그러면 서운하죠. 내가 먼저야 낚시가 먼저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낚시할 때 전화 못 받나요? 아무래도 또 악천후에 낚시를 하다 보면 이미 몸이 막 다 젖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막 손도 젖어 있고 휴대폰도 막 젖으면 터치도 안 돼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설렘이나 감정들도 좀 무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기쁨도 느끼고 아쉬움도 있고 도전하는 그 열정도 느끼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되게 순수하게 물고기를 잡고 막 기뻐하게 되고 약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낚시 하실 때 보통 밤 낚시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날씨를 맞춰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날씨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도가 쳐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왔으니까 어떻게 뭘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맹탕에 던지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밤에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 막 귀신도 보일 것 같고. 자주 봐요. 네? 이게 귀신을 믿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은 봐요. 보셨어요? 봤죠. 속골이라고 아세요 혹시? 속골. 속골. 네. 밤에 가면 거기만큼 무서운 데가 없거든요. 무섭지. 한번 이제 낚시를 하는데 피가 조금 내렸어요. 이 정도 내릴 수 있죠. 아는 형님이랑 낚시를 하는데 잘 하고 나왔어요. 형님은 먼저 차에 가시고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낚시꾼은 이 매듭을 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해요. 마무리를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서 딱 마무리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 터보라이터 1,000원짜리를 딱 드렸죠.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좀 이렇게 외진 곳에서 담배 피시려고 하나? 뭔가 라이터 필요할까? 해가지고 드렸는데 내려가시더라고요. 하고 차에 탔어요. 비 막 내리니까 형님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근데 1,000원짜리 라이터야.
1,000원짜리 비싼 거잖아요. 300원짜리가 아니고. 내 1,000원짜리 수성짜리 알아서 아유 라이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 저기 절벽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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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왔어요.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은 아주머니를 못 봤어요. 일단은 차 앞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네.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되게 사실 저희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라이터 귀신. 저희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제주도가 라이터 귀신이 유명한 거예요? 네, 저희 낚시. 저희끼리만 얘기해요. 아, 네. 아 근데 이렇게 사실 위험할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아까 뭐 비도 쫄딱 맞으면서 하시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낚시의 매력은 뭐예요? 아무래도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물고기, 이 넙치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마리 딱 만났을 때 그 주는 희열이 진짜 그 희열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동적이라 할 수 있죠. 아, 감동적이에요, 정말. 제가 첫 넙치노어를 이제 인생 첫 넙치노어를 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중에 제가 300일 정도를 갔어요. 그리고 한 200일 정도는 이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했어요. 맨날 파도도 맞고 막 밤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만나긴 만났었는데 도저히 이게 낙지를 못 하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딱 1년이 딱 지났을 때 딱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때 울었거든요. 안고 울었어요. 너무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너 어디 있다가 왔니?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스토리예요. 넙치노머는 거진 울어요. 처음 잡으면. 네. 얼마나 추하게 울었냐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진 울어요. 그거는 바로 잡아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풀어줘요? 그 첫 고기는 놔줬어요. 좀 못 먹게 해요. 최대한. 네, 웬만하면 못 먹게 해요. 그거 이제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못 잡는다 약간 이런 말도 있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다들 이렇게 직업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나의 낚시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낚시라는 매개체를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축하받는 게 너무 좋아요. 축하를 해주고 축하받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혼자 하면은 이게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요. 이게 갯바위 이런 데에다가 놓고 막 비 오는데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막 들다가 막 자빠지기도 하고 또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손에 바늘이 박히는 안 좋은 일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으니까 부주의에 뭐 그런 경우에 혼자보다는 확실히 같이 가는 게 더 재밌고 더 좋더라고요. 여럿이서 가면은 낚시 목적이 많이 달라져요. 최대한 각자 잡을 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요. 혼자 하는 스포츠에서 갑자기 구름 스포츠를 하는 느낌으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혼자 그냥 고기 잡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컬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저희들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문화가 좋아서 결국은 그냥 어울리고 친구가 되는 거죠. 나이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친구들끼리 약간 어렸을 때로 살짝 돌아간 느낌? 그러면 낚시할 때 우리 그러니까 뭐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하셨지만 각자 이렇게 징크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사람은 입이 문제라서 진짜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낚시를 가기 전에 옆에 친구한테 야,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메타 나오겠지? 그럼 형 나 메타 사 잡을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한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세더라고. 한 6개월 동안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한 2년 전에 친한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와서 형님 뭐 몇 자 잡을 거예요? 이러길 아 나 큰 거 잡고 싶다 이렇게 뭐 9자? 이러길 아 나 메타 4짜리 잡을게 이렇게 얘기하고서 거의 한 3달 동안 못 잡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걸지도 만나지도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집에서 엄마 나 갔다 올게 잡아올게 그러면 항상 빈손인 거예요. 이틀 3일씩 회사 빼갖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두세 달이니까 타격이 좀 심하죠. 네. 입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흔히 뭐 어복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징크스도 있지만 세 분은 어떤 어복이 있어요? 아, 저는 저는 여지껏 하면서 제가 어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전 정말 어복이 없는 타입이에요. 정말 그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케이. 너 한 번 갈 때 난 세 번 갈게. 아직도 그래요. 그럼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어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세 분 생각하시기에는? 둘 다 어복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호주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네. 제 버킷리스트였던 물고기를 만났거든요. 네네. 뭐였어요? 호주에 이제 멸종 위기종에 예전에 처했었는데 남획으로 인해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는데 복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아진 어종인데 머레이코드라는 어종이거든요. 머레이코드. 버킷리스트였는데 진짜 큰 사이즈를 만났어요. 네. 첫 고기를 그걸로 잡았어요. 진짜 어복 있으시네요. 그때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주재료는 지금 딱 제철인 제주 한치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주가 또 한치가 제일 많이 잡히기도 하고 지금 시즌에 한치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낚시하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치 물회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제주에서 나오는 콩 중에 푸른 콩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서귀포에서 가지고 왔는데 독색이 콩이라고 불리는데 일반 콩이랑 다르게 이렇게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푸른 콩으로 만든 된장을 넣어서 간을 잡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맛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어서 한치물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음식 나왔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드릴게요.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떤 음식일지 예상이 되실까요? 오징어? 한치?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오늘 준비된 음식은 지금이 딱 제철인 한치로 만든 제주 한치 물회입니다. 근데 또 이 제주 한치 물회는 타 지역과 다르게 이 된장을 풀어서 간을 맞춘 게 특징이에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올라가면 예전에 제주에서 농사 지으실 때도 목이 타면 물이나 막걸리가 아니라 날된장이랑 시초탄 물을 그냥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료가 추가되고 한치가 추가된 게 지금의 제주한치 물회로 또 발전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으로 간을 잡았는데 밑에 있는 육수를 제가 서귀포에서 가지고 온 푸른콩 된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푸른콩은 제주 서귀포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반 콩이랑 달리 콩이 굉장히 푸른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요 된장이 특별한 점은 일반 된장보다 좀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은 끓는 뜨거운 음식보다는 날것에 드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준비된 한치는 제가 어제 아주 슬라이스 이쁘게 쳐서 준비했고 그 안에 제가 배를 한 3시간 정도 수비드를 했어요. 식감을 위해서 약간 안에 사이사이 넣어드렸고 위에 오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씨는 한치랑 잘 어울리는 미나리랑 위에 올리시는 겨자채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젓가락으로 잘 섞으셔서 국수 드시듯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맛있게 드셔봐 주십시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건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사진 찍고 사진 물회는 국물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물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예전에 있던 걸 드리기에는 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재해석해서 약간 육수 형식으로 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 뭐 된장 뭐 이런 식초 그 느낌이 확 와요. 제주 같아요. 한치가 원래 제주에서는 되게 국민 뭐랄까 되게 서민들도 굉장히 잘 먹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돈보다 비싸죠. 금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먹어야 돼. 이것도 제가 그 어부 쪽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한 3년 있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배가 아무리 많이 떠 있어도 가져오는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뛴다고 항상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히 한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이 양이 다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치가 이게 제주 안에서 먹이 사슬로 보면은 거의 최하층 살짝 위 올라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낚시 어종으로 저희가 잡는 부실이나 농어나 이런 애들이 잡아먹는 친구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니까 당연히 모든 낚시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줄었다? 근데 오징어 아시겠죠? 오징어가 수온에 되게 민감해요. 생존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주니까 당연히 낚시도 타격을 직격탄을 맞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세 분께서는 그럼 낚시하다가 좀 잊지 못할 그런 기억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보통 저희 그거를 좀 이끈단 말이죠. 그 커뮤니티. 단체를 네, 커뮤니티를 이끄는데 단체로 저는 갔었을 때 저는 다 양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이제 레코드 이제 좀 기록국이 세우고 진짜 근사한 생선 이제 잡아갖고 자랑도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양보해드렸으니까. 아 근데 뭐 양보도 양보지만 뭐 어떤 뭐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다 아 안 되겠다 이거 혼자라도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자 가고 결국에는 모두를 제끼고 한 번에 떡상을 했죠.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날도 그 배에서 딱 한 마리만 나왔어요. 새벽 4시에 나갔고 그 6시에 나왔어요. 밤 6시에. 와, 몇 센치? 그게 134였나? 100, 아무튼 134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건 134. 이 테이블만 해요. 이만하다고요? 꽤가 최고 한 요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7살 아기 정도 이제 20kg가 넘을 테니까. 혹시 이 세 분 중에서 상어 잡으신 분도 계세요? 그럼 잡았죠. 상어도요? 제가 잡았죠. 오 이수님. 근데 몰리진 못했어요. 제 모든 힘을 낚시할 때 소진 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모두 불태웠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게 기억은 나죠. 근데 아쉽진 않아요. 전혀 아쉽진 않아요. 그런 거 올릴 때 랜딩 할 때도 조심해야 돼. 그거 어떻게 올려고 원피스 보셨어요? 원피스. 뭐 어쨌든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싸워봤잖아요, 한번. 이렇게 다들 큰 물고기에 대한 로망도 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작은 고기를 잡으면 좀 주눅 들고 막 그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낚시한 시간이 되면은 사이즈는 이 친구가 그냥 선택을 한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큰 거는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딱 그 수준이지 뭐 작은 걸 잡아서 주눅이 들거나 안타깝고요. 뭐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낚시하면 큰 물고기 잡는 거를 다 이렇게 또 로망으로 생각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도 이제 사진으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누가 더 작은 물고기 잡는지도 겨룬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소정의 이제 상품을 걸고 야 최소 자랑하기 제 1회 자 오늘 올린다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이게 생선인가 아닌가 이거는 생물인가 점 제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여기 그 검은깨 그러니까 이게 낚시에 걸려온 게 아니고 붙어있어 붙은 건가? 무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는 어쨌든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레벨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묻었다고 잡았다고 그리고 근데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하다가 꼭 걸리는 병이 있다면서요. 이제 중2병이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 그러면 이제 루이병이라고 루어를 2년 하면 걸리는 병이라고.
이제 루어는 당당히 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낚시가 아니에요. 루어 낚시는 절대 어려운 낚시가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고 단조로운 낚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시간과 돈과 이 약간 광기가 조금 있으면 2년 만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넓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고생을 많이 해요. 농업친구가 1년 만에 자꾸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 한 2년쯤 되면은 아 내가 왠지 좀 잘하는 것 같아. 뭔가 나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나 이제 병이 걸려요. 내가 던지면 저 사람은 못 잡았지만 난 잡을 수 있다. 이 병이 걸려서 그거는 뭐 20대건 40대건 60대건 다 같이 걸리는 병이에요. 어쨌든 걸려요. 그 병은 걸리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걸리는데 낫는데 한 1, 2년 걸리긴 해요. 그러고 조금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서 더 낚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중증의 입문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루이병. 루이병. 전 지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내가 아 우리 이수영님보다 내가 던지면 이제 잡지 나도 좀 이런 느낌? 아 그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늦게 온 것 같아요 좀. 지금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낚시를 한 지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진짜 한 거는 한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럼 좀 늦게 오셨네요. 진짜 늦게 왔어요. 계속 이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저게. 아, 걸린 지 좀 됐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낚시가 우리 인생 비유 많이 해요. 예. 낚시하면서 약간 인생 공부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세 분도 그런 느낌 받으세요? 그러기에는 너무 하드해요. 너무 하드한 인생이에요. 되게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들 있잖아요. 비유할 수 있죠. 네, 비유할 수 있는데 거의 성인군자 레벨이고요. 낚시로 인생을 비유하면. 근데 비슷한 건 맞아요. 네, 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걸어도 어쨌든 고기를 걸어도 올려야 되잖아요. 낚시가 되게 재밌는 게 하다 보면 던져서 잡는 거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낚시는 사실 걸고 나서 올리는 낚시도 있어요. 고기를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거는 거에서 루이병이 일단 걸려요. 근데 한 2년 있으면 깨달아요. 올리는 것도 어렵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약간 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성공을 하듯이 그런 거랑 좀 비유할 수는 있죠. 그럼 낚시하시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고기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고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워라 내어라 막 밑밥도 던지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본인께서는 굉장히 긴박해요. 굉장히 긴박해요. 조류 막 보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찌낚시는. 뱅에돔 제주도에서 뱅에돔 엄청 많이 잡잖아요. 굉장히 하이테크 낚시예요. 뱅에돔은. 그래서 본인은 정말 막 긴박해요. 막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한 시간 막 시계 봤다가 야 이거 조류 바뀌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예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죠. 너무 지루해 보여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기서 엄청난 고군분투 중이야. 여기 앞에 막 혹시 아저씨 있으면은 저 아저씨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니 그나저나 우리 자연님이 최근에 거대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는 제 이제 뭐 같이 갔었을 때인데 저번 주예요. 저번 주 추자도로에서 갔는데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 이제 고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데 물질을 안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섬이나 이제 한번 돌아보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축구공이. 저게 뭐야? 이러면서 야 저거 상어 아니냐? 야 돌고래다! 이러면서 상깅이야 아이고 상처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냥 멀쩡했어요 애가.
네, 그럼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마 뭐 저희가 좀 뱃속을 가르기엔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아마도 환경적인 문제겠죠. 또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그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어서 좀 바다에 대해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 낚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기 생각하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세슘도 검출되고 그 우럭에서 네 어쨌든 이게 약간 영향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소비자들이 이제 생선을 다 먹으니까 소금도 그렇고 피해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낚시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낚시를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잡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낚시 산업이든 뭐 어민이든 민박 그 근처 민박집이든 이런 게 좀 잘 되는 게 당연히 낚시하는 사람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그럼 내가 즐겼던 이 인프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날 테니까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싸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지고 괜히 나도 좀 무섭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낚시 또 오늘 이후에 또 계획 있으세요? 낚시하러 언제 또 가세요? 내일 가요. 내일요? 내일 어디로 가세요? 내일 가파도 뭐 마라도 우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주도 본섬에서도 할 것 같긴 해요. 내일 다 같이 가시나요 세 분이?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낚시 또 낚시를 즐기시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 이 즐겨 나가고 싶으신지 계획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의가 상하지 않게, 의가 상하지 않게 네,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평생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다치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다치는 분들도 보이고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낚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리타분하지만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슈가 없이 좀 한 해를 간다. 내년도 가고 내년도 가고 그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첫째도 안 좋아, 둘째도 안 좋아.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렇게 파도가 치고 그러면 사실 근처까지만 가고 앞에 난 겁니다. 내일이 있는 낚시 멋있네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또 우정을 또 응원하고 또 멋진 낚시 인생 또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